천병근 화백은 그 작가로서 했던 수행 과정이나 또 작품 세계에 있어서 대단히 특이한 예외적인 그런 측면을 지니고 있는 작가입니다. 대체로 우리나라 미술계라는 게 국전이라고 하는 아카데미즘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영역이 있고 세력이 있고 또 그게 이제 반대급부적인 어떤 그 현대 미술 운동을 하는 새로운 어떤 그 동향이 있고 이렇게 크게 이제 유파가 나뉘어진다고 한다면 천병근 화백은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고 어느 쪽에도 휩쓸리지 않고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유일하게 자기 세계만 끌고 나간 집중해 나간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반한테 미술계에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여인이 그런 데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 작품 세계는 일반적인 그 화풍 그러니까 되게 시대적으로 어떤 물길이 있는데 그 물길을 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분의 작품은 전혀 그런 그 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어떤 출생이라든지 또 자기 어떤 집안의 어떤 내력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관계되는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소위 기독교적인 신앙인으로서 작품 세계를 동시에 진행시키던 좀 특이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우리가 흔히 현재도 종교 미술, 뭐 기독교 미술 단체도 있고 하는데 대개 그 작품 세계라는 게 그 신앙과 작품이 어떤 동떨어진 그런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분의 경우는 오히려 그 예술이 신앙과 너무 밀착이 돼서 어떤 융화가 잘 돼서 그래서 나오는 어떤 특이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반한테는 조금 알려지지 않는 요인이 여기도 있다고 보죠. 우리가 흔히 이제 작가 세계를 구분하는 건 이제 구상이나 추상이냐 뭐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의 작품은 이제 그런 경향, 그런 어떤 이분법적인 어떤 조류에도 전혀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 어느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구상적이기도 하고 또 어느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추상적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뛰어넘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초현실적인 어떤 요소도 가미되어 있고 이런 측면들이 일반들에게는 조금 익숙하지 못한 그러니까 대단히 난해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작품 세계를 보면 말하자면 상당히 생각하게 하는 그림입니다. 생각하게 하는 그림이라는 게 작품 세계가 갖고 있는 말하자면 어떤 평면적인 요소와 그것도 평면 구성을 중심으로 하되 그 속에 또는 선적인 요소가 또 하나의 어떤 구성을 이루고 있는 이 복합적인 이런 어떤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대단히 그거는 좀 특이한 어떤 작품 세계인데 그런 요소가 일반적인 어떤 구성이나 추상이라고 하는 어떤 패턴에 속하지 않는 그러니까 때로는 구상적인 요소도 들어가 있고 때로는 말하자면 추상적인 또 때로는 초현실적인 이런 게 굉장히 복합되어 있는 요소입니다. 그러니까 작품이 대단히 풍부한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세계라고 볼 수 있죠. 그런데 이분의 작품 세계가 특히 이제 주목을 끌고 있는 우리 새롭게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종교라고 하는 것을 예술로서 현대의 어떤 예술로서 다시 정화시키는 어떤 작업이라는 게 대단히 난해하고 어렵고 또 잘못 보면 그런 게 굉장히 어설프게도 보이는데 체질적으로 그것을 소화하고 그것을 영중하게 하나의 패턴을 자기 세계로 갖고 나간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죠. 대체로 초기에서부터 그 만년에까지 작품의 큰 어떤 바탕에 흐르고 있는 것은 그런 기독교적인 요소와 또 한편에는 향토적인 요소, 토속적인 이런 어떤 요소도 굉장히 많이 가미되어 있고 또 그 토속적인 요소 속에는 좀 불교적이라든지 좀 민속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도 말하자면 함축되어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미술작품이라는 게 현실을 보고 그리는 말하자면 현실 대상을 가지고 표현하는 이런 어떤 단순한 논리가 아니고 뭔가 그 속에서 어떤 정신세계로 말하자면 인도하는 정신세계를 이끌어나가는 그런 어떤 강한 힘을 갖고 있는데 그게 바로 그런 그 향토적인 것이라든지 종교적인 요소가 말하자면 작품으로서 성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는가 이런 점이 이분의 작품 세계를 우리가 다시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요점이라고 보고
있고 또 오랫동안 잊어먹었던 오랫동안 이렇게 미술계에 알려지지 않았던 그 요인이 여러 가지 아까도 지적했지만은 그것을 다시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 개인전을 통해서 해고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대단히 반가운 일입니다. 잘못했다가는 완전히 말하자면 사람들을 내리해서 기억에서 사라질 뻔했던 것을 말하자면 다시 일깨워주는 그래서 이분의 세계가 우리 미술계에 전혀 독특한 또 한 영역을 갖고 있는 작가라고 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죠.